한국의 내년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액이 중국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7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한국의 2024년 팹 장비에 대한 투자가 무려 41.5% 증가한 2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반면 중국의 2024년 팹 장비 투자는 고작 2% 증가한 16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한 결과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의 규제로 인해 네덜란드 ASML과 같은 유수의 제조업체에서 장비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투자 금액 역시 감소하리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반도체를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전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이러한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죠. 블룸버그는 한국은 이제 반도체 제조를 경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보고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자국에 마련하려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은 20년간 300조 원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기존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 테일러 공장까지 고려해도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용인 클러스터의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돼 가동되면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의 경쟁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삼성과 TSMC만 가능한데요. 삼성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산 능력 부족과 같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삼성과 TSMC의 진정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새롭게 만들어질 신규 단지를 기존 거점들과 통합 운영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